자, 마지막입니다. 그죠? 출제가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이미 다 했습니다. 출제가 마음대로 우리 요번에부터 한 10번 했죠. 출제가 마음대로 특징은 뭡니까? 무엇이 출제가 마음입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예. 이거는 우리 아누르타 스님이 아비다마타 상가에서 딱 그렇게 정했습니다. 368쪽에 보면 나온 데 했습니다. 그죠? 제가 몇번 이것도 페이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세가 마음들은 세상을 넘어서는 그죠? 과정으로 구성된 마음이다. 이런 유형의 마음은 생사윤으로부터 해탈하고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의 정득과 관련되어 있다. 출세가는 마음에는 모두 8가지가 있다. 4단계 깨달음의 경지인 예루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니 그들이다. 각각의 단계는 요 대가 있고 그죠?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요 8가지를 출세가 마음이라 합니다. 자, 도와 과로 나눠보면은 도는 유익한 마음이고 과는 과부로 나타난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는 유익한 마음에 포함이 되고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는 과보의 마음에 포함이 됩니다. 됐죠? 이것은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라한과를 얻은 존재들만 따로 태어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죠? 불안과를 얻은 사람들만 그죠? 그리고 뭐 정거철이 나는 그죠? 새끼의 제4선천에 태어난다 하지만은 불안과를 얻은 사람이 반드시 거기 태어난 거는 결코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세상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거 있잖아요. 욕계, 새끼, 무새끼, 출세가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 과보의 마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 예루과를 얻은 사람이, 그죠? 제2선의 경지를 체득했어요. 제2선의 경지로 해서, 그죠? 우리가, 그죠? 임종을 맞았다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뭡니까? 새끼 제2선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이 도와 과를 얻은 것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생관입니다. 그죠? 세간과는 관계없는 그런 경지로 우리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유의미해야 할 점은 자, 키워드입니다. 각각의 도의 마음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나고 오직 하나의 심찰나 동안만 지속된다. 요게 그죠? 우리 여러 군데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 도의 마음은 한 번만 일어난 걸로 합니다. 사실 그래 돼야 됩니다. 도가 한번 딱 일어나고 그 바로 다음 찰나에 예루도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죠? 그 바로 다음 차에 예루과의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것을 정득한 자의 마음의 흐름 중에 결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예루도는 뭡니까? 금생에 단한 번만 일어납니다. 됐죠? 예루도가 한 번만 일어나서 예루과를 얻어보면 그 사람은 예루과를 얻은 사람입니다. 됐죠? 예,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과의 마음은 도의 마음 바로 다음에 일어나며 두개 혹은 세 개의 심찰나 동안 지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루과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반을 체험했죠. 그죠? 그 열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그죠? 뭡니까? 그 생에서 뭡니까? 열반의 경지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도의 마음은 일생에서 단한 번만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저 구장할 때될 거고요. 요거를 좀 전문적으로 보고 싶은 분은 청정도론에 이게 또저 뒤에 22장, 23장에, 22장에 또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8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도와 관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자, 이런 수행은 통찰지의 기능을 강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정신과 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함으로써 수행자는 이들의 특성인 무상하고 괴롭고 자극 없음, 무상고 무아. 그렇죠, 그죠? 윗바사나는 기본 데피니션이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그죠? 모든 불교에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또 뭡니까? 도와 과를 체득하는 기본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을 통해서 얻은 해탈을 무상 해탈이라고요. 괴로움, 고를 통해서 얻은 해탈을 무언 해탈이라고요. 무아를 통해서 얻은 해탈을 공 해탈이라 합니다. 9장에서 나오고 청정도론에서 청정 9장에 나옵니다. 그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밑바탕을 완전하게 익히게 되면 출세관의 도화과가 생겨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세관 유익한 마음들, 그래서 도의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죠. 그래서 예루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 이 네 가지는 출세관의 유익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예루도는 마음, 자, 예루라는 말은 솟다 빤나를 옮긴 겁니다. 솟다 빤나, 그래서 솟다 빤, 맨 뒤에 아 발음은 안 합니다. 지금 힌디에서 힌디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솟다 빤이겠죠. 솟다 빤,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는 거죠. 소따빤, 중국에서 수다원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그 한자를 수다원으로 읽는데 모르긴 해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걸 발음하면 소따빤에 가깝게 발음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국 한자 발음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중국 한자 뭐 중귀 뭐라든가 뭐 맞죠? 그죠? 저거는 그래서 그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죠? 수다원으로 적기보다는 그죠? 예류 자, 혹은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뜻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다원이라 안 하고 예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류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말 그대로 흐름에 들어간 사람,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류자라 한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등등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듯이 190쪽 중간 조금 위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거스를 수 없이 해탈로 흘러드는 것이 예류이며 이런 정득을 경험하는 마음이 예류도의 마음이다. 자, 여기서 흐름이 된다 했죠. 무슨 흐름일까요? 당연히 해탈의 흐름이겠죠. 그죠? 여기서 흐름은 무슨 흐름일까요? 뭐 당연히 팔정도의 흐름이겠죠. 그죠? 불교하면 무슨 흐름, 뭐 좋은 흐름하면 팔정도겠죠. 그죠? 여기서 흐름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팔정도이다. 마치 강가강이 끊임없이 히말라야 산에서 바다로 흘러들듯 출세관의 성스러운 팔정도도 정견이 일어남으로써 열반의 정덕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든다. 됐죠, 그죠? 저 그래서 팔정도의 흐름, 그 흐름에 든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물론 팔정도의 구성 요소들은 덕이 높은 범부들의 세간적인 유익한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열반에 고착되지는 않는다. 범부는 아직 열반을 못 봤어요. 그죠? 자, 범부는 인품이 바뀌어서 법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예? 그냥 믿습니까? 미션이다 했나고, 그죠? 그게 우리는 아직 흔들림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 우리 초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됐죠, 그죠? 예? 됐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류도를 정득한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성스러운 팔정도의 구성 요소는 그 목적지가 고착되어 도도한 강물처럼 열반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으로 나누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왜 부처님, 초기에 보면 부처님, 누구는 예루과를 얻었다. 누구는 이제 일레과를 얻었다. 누구는 뭐죠? 불안과를 얻었다. 누구는 아랑과를 얻었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군데서, 수십 군데서. 예, 그 기준을 이미 부처님께서 초기 여러 군데서 뭘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족쇄. 열 가지 족쇄라 그러죠. 그죠? 열 가지 족쇄 가운데 몇 개를 풀었느냐를 가지고 예류, 일레, 불안, 아란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열 가지 족쇄가 싹 다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은공, 공양을 받아만 이 세상의 최고 어떤가는 아란이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족쇄입니다. 그래서 예류도의 마음은 첫 번째 세 가지 족쇄, 즉 유신견, 의심, 개인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을 잘라버린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요 열 가지 족쇄부터 먼저 봅시다. 196쪽 가보십시오. 196쪽에 가보면은 그 열 가지 족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 이쪽이죠. 자, 그래서 196쪽입니다. 그 중간 조금 위에 보면 이들 정응구에서 보듯이 이미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서 깨달음을 실현한 예루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의 승자들을 열 가지 족쇄를 얼마나 많이 풀어내었는가와 연결지어서 설명한다. 됐죠? 열 가지 족쇄는 요 밑입니다. 유신견, 개인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적의 새끼에 대한 갈망, 무색에 대한 갈망, 자만, 들뜬 무명.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유신견, 개금치,
의심, 이 세 가지를 다 풀어내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성자랍니다. 됐죠?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유신견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 불교는 무아를 으뜸으로 합니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아무리 저 신통이 자유자재해도 성자 아닙니다. 범부입니다. 됐죠? 그래서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족쇄를 풀면은 우리는 예류 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1, 2, 3을 풀고 4번, 5번이 아주 열버지면은 그 사람을 뭡니까? 일례 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 2, 3, 4, 5번까지가 다 없어지면은 그 사람을 불환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려면 강박지 욕망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태어나겠죠? 이제 욕계 세상에 와서 그죠? 이영애를 맨날 보고 싶은데 강박지 욕망이 이제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계 세상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됐죠? 그래서 불환자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 7, 8, 9번 족쇄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끊어지면은 그를 일러 우리는 아라한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요 기준은 10가지 족쇄입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그래서 또 다음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례도. 일례도는 삿가다감입니다. 그 삿가다감이거든요. 그래서 삿그릇 아감입니다. 삿그릇은 한 번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아감하는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사람, 191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죠. 이 경지를 정득한 사람은 한 번만 더 이 욕계 세상에 돌아오게 된다 했습니다. 현장 스님의 일례자로 한역에서만 한역은 사다함, 그죠? 삿가다감, 삿갓감, 삿가다감, 이거를 중국에서는 사다함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해서 이 사람은 뭡니까? 세 가지 족쇄 끊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4번, 5번 족쇄가 강각지 욕망과 적의가 아주 열버진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불안도입니다. 불안자입니다. 불안자는 아나감입니다. 그 아나감이죠. 아나감. 이런 게 중국에서 아나함으로 음력을 하거나, 그 뭡니까? 돌아오지 않는 게는 불환. 도는 도, 관은 불환과 두 개 다 합치면 불환자. 이렇게도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1번부터 5번까지 족쇄가 다 끊어진 자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뚝 끊어졌기 때문에 50부터 못 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192쪽 제일 밑입니다. 아라한의 문자적인 의미는 대접과 존경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자, 이거는 불교 경전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사타파타 브라마나나나, 그죠? 이제 인도의 불교 이전에 있었던 제의서 문헌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죠? 인도에서 이미 불교 이전부터 뭡니까? 대접을 받아 마땅한 분. 그러니까 뭡니까? 학식이 많은 분, 뭐 국왕, 이런 왕, 족장, 이런 사람을 아란이라 불렀습니다. 그 용어를 불교에서 가져와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누가 진짜 대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모든 번뇌, 열 가지 족쇄로 대표되는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진 사람이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중국에서는 살적으로도 옮겼습니다. 살적, 뭐, 적을 다 부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번뇌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왜냐면 이거는 아라한을 아리 하나로 분해해서 바뀌게 되면 아리는 적입니다. 하나는 죽였단 말입니다. 그죠? 적을 죽였다. 그래서 살적. 아라한은, 그죠? 뭡니까? 번뇌라는 모든 적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죠? 193쪽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의 마음은 뭡니까? 이 도의 마음에서 들었다가 과의 마음은 바로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생한 마음은 요약입니다. 194쪽입니다. 유익한 마음은 네 가지 도의 분류에 따라 네 가지이다. 그것의 결실은 과보인 것도 그와 같다. 이래하여 출생하는 여덟 가지라고 알려졌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195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도와 과를 배대해서 모두 여덟 가지 마음을 출생한 마음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 도와 과의 각각이 다섯 가지 선의 각각과 함께하면 5 곱하기 8 곱하기 5는 40가지 마음이 된다. 됐죠? 이건 이제 121가지 마음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자가 됩니다. 그죠? 범부에서 성자가 예류도가 딱 되는데, 이 예류도가 되는 과정에서 고도로 집중된 마음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을까요? 저처럼 그죠? 맨날 그죠? 뭉쳐해가 있거나 안 그러면 그죠? 마음이 이영애한테 가 있는데 문득 도를 얻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도로 집중,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 고도로 집중된 경지를 우리는 뭐랍니까? 선이라 하잖아, 그죠? 선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은 안 왔죠?
그래서 이 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뭡니까? 초선의 경지에서 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2선의 경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3선의 경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4선의 경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5선의 경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이죠, 그죠? 예. 요렇게 분류하면은, 우리 그죠? 도의 마음에는 몇 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요 네 가지 각각이 돼서 초선, 2선, 3선, 5선, 4선, 5선이니까 5 곱하기 4는 20. 도의 마음에 20가지가 되겠죠? 똑같이 해서 과의 마음도 20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따지면은 예류도 네 가지, 예류가 네 가지에서 여덟 가지, 그죠? 출세가 마음이 더 확장이 되면 뭡니까? 예류도 20가지, 죄송합니다. 그죠? 도의 마음 20가지, 과의 마음 20가지 해서 모두 40가지 마음으로 확장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간의 마음 하면은 전체 마음이 우리 89가지면 89개에서 세간의 마음은 81개지요. 그러면 8개 해서 89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간의 마음에다가 요게 몇 가지 된다는 말입니까? 40가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는 121가지 됐죠? 왜 121가지 마음이 되는가 하면은 세간의 마음에다가 그죠? 출세간의 마음을 8가지로 보느냐, 40가지로 보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엄마야, 왜 갑자기 40가지로 나왔냐? 그 아시겠죠? 그죠? 네 가지 도과 네 가지 네 가지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 경지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하니까 5 곱하기 4는 20가지. 요것도 20가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초선, 2선, 3선, 4선 해필이면 도와 과에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도의 경지를 체득한다는 것은 마음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집중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초선의 경지에서, 우리 그죠? 도에 들 수 있고, 같이 해서 제2선, 3선, 4선, 5선에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가 그래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요런 그죠? 그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초기 불제에 나타나는 출생하는 경지에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요 경에 나타나는 정형구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95쪽 제일 밑입니다. 그 쭉 넘어가고요. 아까 166쪽에 10가지 족쇄를 풀어서 된다 그랬죠. 그죠? 그 10가지 족쇄는 아까 봤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마음의 숫자의 길라잡이입니다. 197쪽, 198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우리 뭡니까? 89가지 마음 전체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 이건 그렇게 뭡니까? 이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도 자세히 보면 뭡니까? 항상 반복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12가지고 이런 거기 끄덕끄덕 되죠. 유익한 마음은 21가지다. 어머야, 이게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고 있잖아요. 어머야, 이렇게 분분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확 정리가 됩니다. 꼭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래 해보십시오. 그죠? 유익한 마음은 왜 21가지입니까? 요게 새끼 무새끼 출세가 됐죠. 8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4는 21 됐죠. 제가 힌트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에이,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가는 놈, 때려 죽일 놈,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이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웰빙 커피 촥 하면서, 그죠? 어허, 어허, 그죠? 아, 안 되면 또 뭡니까? 앞에 피 갖고 있잖아요. 볼펜 갖고 툭 적어가면서 하면, 그죠? 뭐, 강목쌤 별거 아니네. 그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가보인 것은 36가지. 됐죠? 막 그냥 계산하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6페이지 딱 펴가지고 과보에 관계되는 거 싹 1, 2, 3, 4, 5, 6, 7, 하나, 둘, 셋, 해보면 36가지입니다. 그죠? 그죠? 자극만 하는 것은 20가지. 그리고 이제 욕계 마음은 54가지, 새끼 마음 15가지, 무새끼 마음 12가지, 출세가 마음 8가지. 요렇게 하면은 89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1가지 마음. 자, 199쪽입니다. 그, 됐죠? 그죠? 이와 같이 89가지 마음을 지자는 다시 121가지로 나눈다. 어떻게? 출생한 마음을 초선, 2선, 3선, 4선, 5선과 배들식입니다. 그럼 8 곱하기 5는 40. 됐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생안의 마음 81가지에다가 40을 담으면 121가지 됩니다. 어떻게 89가지 마음이 121가지로 되는가? 200쪽에 뭐 적어 놨습니다.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앞에 그거 이해하면 이거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수행자들은 무상고 무아의 삼특상을 관찰하는 통찰지, 즉 반야를 닦아서 출세간의 도와 과에 도달한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머, 난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아비다문 길라잡이 이원 있잖아요. 그 9장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닦은 선의 정도에 따라 그 안에서도 달라지게 된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선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 보면 저 마른 윗바사늘을 닦은 자, 이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마른 윗바사늘을 닦은 자도 그 고도로 집중된 경지로 보면 초선의 경지로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0페이지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을 보면, 여섯째 보면, 이들이 도와 과를 이루는 그들의 도와 과의 마음들은 초선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 본산매의 체험 없이 순수 윗바사나 혹은 마른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사람은 도를 얻을 때 그 집중된 경지는 초선의 경지와 같다는 겁니다.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우리 청정도론 21장 112번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주석서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석서에 보면은 그죠? 또 이런 설명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우리가 초선의 경지는 우리 한 찰나입니다. 됐죠? 한 찰나에 어떻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 5선의 경지에서 도를 넣고, 어떤 사람은 제 3선의 경지에서 도를 넣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사실 좀 궁금했죠? 궁금 안 한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정말 궁금했죠? 한 찰나의 도의 마음인데, 그죠? 한 찰나의 도를 딱 들어갔는데, 이야, 어떻게, 뭐 초선에 들어간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한 찰나에 딱 둬야 되는데, 저 5선에 들었다. 이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와, 그런 마음이 일어났죠? 지금은 일어났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죠? 요거 당연히 주석서에 설명을 하고 있겠죠? 주석서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쪽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빠라마트 뒷발이 띠까는 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파에서는 출세간도의 정대계려는 윗바사나를 닦기 전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선이 바로 거기다. 이해가 되죠? 무상고 무화를 해서 우리는 도를 넣습니다. 그죠? 됐죠?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통찰해서 염호 유혹을 해서 그죠? 도를 넣는데, 그죠? 그거를 닦기 전에 얻었던 그 삼매 경지 있잖아. 그죠? 됐죠?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때 그죠? 제 4선의 경지에서 나와서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봐서 했다면은 뭡니까? 그때는 제 4선의 경지에서 그죠? 도를 얻은 경우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1 적어 놓으십시오. 1. 윗바사나를 닦기 전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선이 바로 그것이다.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은 도에서 선의 경지는 명상선이라 부르는 윗바사나 명상의 대상으로 사용된 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청정도론에 많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우리가 일반 경우에 본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20, 30분 동안 제 2선의 경지에 깊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2선의 경지에 깊이 들어있다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제 2선에 뭐가 있어요? 사희락정, 네 가지 그 선의 구성 요소가 있죠. 사희락정이죠. 고요하게 탁, 그죠? 구성 요소가 딱 드러나 있다가 갑자기 뭡니까? 사희락정이 그 나왔다는 말은 딱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지속되던, 그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우리 막 딴 걸 놔두고 기쁨 하나만 봅시다. 희열 하나만 봅시다. 희열이 있잖아요. 촤악 흐르다가 뭡니까? 삼매경지에서 그죠? 희열의 경지가 딱 흐르다가 선이 딱 깨졌다는 말은 뭡니까? 선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 희열이 뚝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희열이 무상하구나. 즐거움을 하겠죠? 그렇죠? 뭐 깨달아도 이 정도는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제2선에서 나와서 그 제2선의 경지를 통해서 무상을 봐서 그죠? 우리 그 도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제2선이 그죠? 우리 도를 결정한 선이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됐죠? 제3선에서 나왔으면 제3선. 그렇게 해서 도의 과정에서도 초선, 2선, 3선, 4선, 5선, 5개로. 이것도 하나의 설명 방법입니다. 됐죠? 두 번째 옵션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뭡니까? 또 다른 세 번째 문파에서는 수행자가 여러 선을 터득하고 나면 도에서의 선의 경지를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도 이제 화끈하게 했잖아요. 사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죠? 제가 딱, 저는 도의 과정에 딱 들어갈 때 뭡니까? 제 사선에 딱 들어서 도의 과정으로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대요. 제 설명하고, 그죠? 제가 존경하는 그죠? 우리 레디 사야도가 지으신 빠라마트 뒷반이 띠까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저는 레드 사회도를 가면 갈수록 정말로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면 있잖아.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생각인데, 뭐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뭡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세 가지 경우로 있잖아요. 여기 딱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참 굉장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 그래서 202쪽입니다. 그 중간입니다. 그렇지만 출세관의 도와 과의서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세관적인 선거와 다르다. 첫째, 출세관 선은 무위법인 열반을 그대로 대상한다. 적혀있죠? 그 쭉 쳐주시고요. 둘째, 뭡니까? 출세관 선은, 제가 뭐 세관 선은 안 있습니다. 둘째, 둘째에서 두 번째 줍니다. 출세관 선은 각각에 해당되는 오염원들을 제거하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우리 뭐 세관적인 선은 본산매 들었을 때는, 그죠? 불선법이 안 하지만 나오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출세관 선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한 번 유신견이 딱 끊어지면 뭡니까? 다시는 유신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도화과의 선은 사람을 윤회에 묶어두는 족쇄들을 끊어버린다. 그렇지만 본산매는, 그죠? 뭐 여러 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모두 40가지가 된다. 됐죠? 그 40가지를 다시 도표로 그려주면 204쪽 도표 보면 위에 뭐 쭉 해놨죠? 그죠? 그죠? 이렇게 돼갖고, 그죠? 출세관은 우리 이제 선의 경지로 보는 겁니다. 그죠? 선의 경지로 보면은, 새끼선은 경지에 따라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이 다 있고, 무새끼선은 다 뭡니까? 경지로 보면 새끼지어 5선과 같지요? 그래서 그 밑에만 444 요로 적어 놨습니다. 그럼 출세관 선의 경지로 보면 40가지가 되죠? 그죠? 각각이 되시면 네 가지씩입니다. 왜입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예류과 일례과 불안, 아란 거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의 경지만을 따와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